후성입니다. 이 종목도 계속 좀 고공행진인 것 같아요. 예, 최근에 후성 같은 경우 움직임이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후성 같은 경우 이제 뭐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고요. 전기차에 대한 어떤 테마도 있는 상황이고, 모양을 본다라면 차트가 현재 지금 240볼벤, 하단에서 상단까지 딱 갇히는 모습입니다. 240볼벤을 뚫어주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1년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여기에 이제 그 매물대 돼 있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상단 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뚫어주기는 쉽진 않아서 여기서 주가가 조금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최근에 오늘 한2%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문제는 현재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죠. 상승하는 차트에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의미는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. 왜냐하면 단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만 원대 초반에 사신 분들이 지금 14,500원이에요. 10% 정도 수익이 다 났죠. 10% 수익이 난 분들이 안 팔고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단순하게 거래량과 차트만 보겠습니다. 그렇게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그럼 저 점이 볼리점에도 상단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지금은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 볼린저밴드 상단에 부딪힌 부분들인데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볼린저밴드 상단에 부딪힌 가격대인데 오늘 이 가격대라면 매물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죠. 매물들이 좀 나오고 10% 정도 이익이 나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지금 계속 상단을 좀 깨려고 지금 이틀 동안 상단을 못 깼죠. 이틀 동안 상단을 못 깼는데 오늘도 십자형 전환형인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깨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보다도 높은 가격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, 이러한 점들이 추가적인 발판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차트상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후성까지 살펴봤습니다.